자, 한 이번 달 끝나기 전까지는 이걸 좀 해놓을 생각이에요. 제 번으로. 네. 우리 쌤 다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는 분. 근데 대신에 이렇게 맵으로 할 거예요. 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디 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부분 하는지 정도는. 자, 최소한 인사행정 배웠다. 그럼 인사행정이 뭐냐? 그러면 인사행정이 어떻게 생겼냐? 그럼 개관이 있고, 그다음 선발이 있고, 그다음 이들을 선발만 시켜놓으면 안 되니까 능력 발전이 있고, 능력 발전에 다시 뭐가 있고, 사기미 신분 보장 있고,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자, 우리 쌤 지금 한 명, 두 명. 우리 쌤도 세 개. 쌤은. 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필요하죠, 지금? 그러면 다섯 분 정도. 추가로 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추가로? 그럼 잘 생각을 조금 해보고. 지금 여유가 있으면 그냥 재벌에서 알아드리면 좋겠고. 아니면 여기 저기면 우리 스님들까지는 뭐 크게 저기 안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본을 하면 뭐 착각을 꼭 받으면 좀 그러겠죠. 네, 책으로 나온 것은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가 몇 명인지 확인해서 들으신 분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고쳐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는 이게 이제 어쩔 수 이 프로그램상 어쩔 수 많이 넣으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적절히 배정해서 재본을 하려고 해요. 그냥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이걸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적절히 지금은 쌤들이 여기에다 몽땅 다 넣었는데 이제 조금 배분해서 너무 적어질 것 같으면 다음 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만 하면 괜찮거든요, 읽는 데는. 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어느 정도 주문하는 걸로 알고, 여기 한 분 안 오신 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도 11월 달 다 다시 들으시죠? 거의 대부분은 안 들으신가요? 들으시면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하나 갖고 있고 주로 이 부분도 재본대 부분도 갖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 같은 걸 포함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제보는. 자, 그러한 이달 말일 정도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시 봐봐요. 인사행정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게 첫 줄은 좀 깔끔한 게 좋으니까 개관어에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원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공직 분리, 그 다음 인사행정 기관 세 가지로 돼 있고. 자, 인사라는 건 일단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집하고 뭐 하는 거, 모집과 선발 부분하고. 사실 이 부분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인사행정의 원리 시켜서 역관제, 실적제 이건 매년 한 문제는 꼭 나오죠. 직업공문제, 대표관제 이거에서는 한 문제 꼭 나온다. 그 다음 계급제,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은 꼭 나오죠. 근데 인사행정 기관은 많이는 나오지 않더라. 그 다음, 모집과 선발은 이를테면 선발에서는, 모집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 선발에서는 시험 보기 때문에, 시험에 있어서 타당성, 그 다음, 신뢰성,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일부 비치지만, 사실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그 다음, 능력 발전. 능력발전에서도 능력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교육훈련에도 시험 문제는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 교육훈련에서는 어떤 거다 우리가 감수성 훈련, 액션 러닝 뭐 이런 것들만 좀 보면 된다. 아까 역량기반 교육훈련 모형 있었죠. 그것도 지금까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최근에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사평가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인사평가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사평가의 전반적인 유형은 우리가 네 가지 성과평가, 그 다음 금평, 그렇죠? 그 다음 순서대로 역량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감염평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실제로 인사평가 유형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유형에는 조금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도표식 평정법이고 그 뒤에 서열법 뭐 쭉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 유형에 따른 오류 그러면 인사평가할 때 금평하든 성과평가하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규칙적 오류, 총계적 오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오류 부분하고 유형 부분 세 가지 부분은 해당되는 여기는 시험이 또 잘 나오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인사행정을 제일 먼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 부분 좀 보고 그다음 이 부분 좀 보고 그럼 되겠죠. 그다음 또 인사행정에서는 능력 발전에서는 어떤 거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공무원을 이동시키는 거 왜 공무원을 이동시키는 게 능력 발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자기 직무에 안 맞는 부분을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성격이 안 맞아. 적성에. 그러면 이 임무 말고 다른 업무로 이렇게 배치 전환해주면 뭐 하겠어요? 성격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봄으로, 순환보직을 해봄으로써 뭐 할 수 있어요? 시각을 넓힐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경력을 관리해줄 수 있겠죠. 능력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력 개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뭐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사이동과 경력 개발. 그런데 이건 또 시험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면 이건 어떤 것만 알아두면 되냐면 여기는 이런 것들의 성격들을 조금 연계시켜서 알아뒀어야 되겠죠.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용어 정도를 정확히 아는 거.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용어를 정확히 아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용어를 정확히 아는 거고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있죠?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고 수직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내부에서 보면 외부에서 모집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대부분은 거기 있는 자 305페이지에 있는 내부 요인은 크게 수직적 이동하고 수평적 이동, 기타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기타 이동은 거기 있는 것처럼 공무원 관계를 끝내든지 휴직하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거기 4 보니까 자, 3 보니까 외부 임용인 신규청에 비해 내부 임용 승진은 임용 비용이 적게 들죠. 선발 과오를 줄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경력 한번 봤잖아, 그 사람들을. 그 다음 행정조직의 안정화를 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밖에서 들여오면 그러니까 안에서만 충족하면 내부 승진원 결혼이 채워진다면 조직이 침체되고 공무원이 질적자와 한마디로 외부에서 충격이 없고 내부에서만 한다면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이런 말은 조금 경멸적으로 쓰이지만 철밥통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수직적 이동을 한번 먼저 보려고 해요. 여기 인사이동에서는 크게 그냥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수직적 이동, 자, 수평적 이동. 그 다음, 세 가지 중에서 그 외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기타 이동, 그쵸? 자, 수직적 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승진이죠, 승진. 그래서, 승진에서는 정의 잘 봅시다.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 또는 상위 계급으로 이동하는 거. 직급이나 계급에서 이동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자, 먼저 9급으로 있다가 뭐가 되는 거야? 8급 되는 거죠. 7급으로 들어가시면 6급 되는 거죠. 이런 걸 승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쌤 승진하고 승급은 당연히 구분할 수 있겠지. 이런 것만 좀 구분합시다. 자,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건 뭐가 됩니까? 승진. 그런데 여기서 9급 이를테면 11호봉에서 12호봉으로 올라가는 건 승급. 이렇게 등급만 올라가. 그러니까 승급은 호봉제라 그러는데 승급이 호봉제. 승급이 있단 말은 다른 말로 호봉제인데 우리나라는 자 호봉이 어땠어요? 몇 년 만에 1호봉씩 올라가? 그렇죠. 아, 1호봉 할 때 1년이죠. 이런 1년 만에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이때도 뭐 징계받거나 그러면 승급이 멈춰버립니다. 안 올라간다. 나중에 징계할 때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승급하고 승진은 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건 업무 곤란도도 높아지잖아. 곤란도나 책임도가 높아지는 데 비해서 이건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승진에 있어서 승진은 비물질적 보상이죠. 우리가 성과급 주는 것은 물질적인데 승진은 사실은 물론 보수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승진은 일단은 어떤 비물질적인 거죠. 승진의 종류는 일반 승진, 특별 승진, 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일반 승진은 무엇에 따라서 주로 심사 또는 시험에서 올라가는 거. 자, 특별 승진은 거기 있는 거 봐봐요. 청백리 보상을 받는 공무원이나 소속 장관에 의해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승진 소요 체제 연수의 단축 또는 승진 시험 시 우선 응시 권한을 부여하거나 승진 후보 지명자 순위와 관계없이 승진 임용하는 방법. 우리가 되게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 승진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예요? 경찰이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해결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뭐 1계급 승진하고 막 그러죠. 이런 게 특별 승진이고. 근속 승진은 어때?
승진 절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이를테면 뭐 이를테면 이 9급으로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내면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걸 우리가 근속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늦게 승진하는 건 뭐야? 셋 중에서. 일반, 특별 승진은 되게 빠르겠죠? 일반 승진은 보통이겠죠? 근속 승진은 근속 그 기간을 다 채웠을 때 올려주는 거야. 자, 시험 부과 여부에 따라 승진 시험에 의한 승진과 시험에 의하지 않는 승진. 옛날에는요, 5급 올라가려면, 6급에서 5급 올려면 전부 다 시험 보고 올라갔어요. 시험, 이거 안 된 사람들은 못 올라갔다. 여기서 정렬 맞이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되게 완화시켰어요. 꼭 시험 말고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험 말고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 1996년 1월부터 승진 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심사를 거쳐서 임용한 심상 승진도 가능하도록 했어요. 시험 안 보고 심사 승진도. 그래서 승진 시험은 일반 승진 시험과 공개 승진 시험으로 구분하고 공개 승진 시험은 어디 올라갈 때만 주로 적용돼? 5급. 자, 꼭 알아두십시오. 공개 승진은 뭘로 하는 거예요? 시험 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합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올해 근무해서 이제 6급이 됐었어. 그래서 6급에서 좀 근무하다가 심사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5급 승진 시험을 봐서 승진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승진의 기준. 뭐, 거기 직무 역량, 관리 역량, 도덕적 역량. 또는 승진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연공, 역량, 성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미안. 역량에는 직무, 관리, 도덕적 역량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승진할 때 7급에서 6급으로 또는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간단한데 물론 뭐 가산점 있고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 다 아주 약해서 표현하면 금평 80% 넣고 경력 평점,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야 돼요. 승진하려고 하면 20%지만 20%에서 자기 직급에서 높은 사람 순으로 보고 승진되는 거예요. 금평 몇 점? 80. 경력 20. 그래서 제가 알았으면 307페이지 보면 승진 적재와 정부 대책, 승진이 너무 적재되니까 대우 공무원 제도도 있어요. 대우 공무원 제도. 그렇죠? 자, 우리가 뭐 몇 급 대우 이렇게 하죠. 4급 대우, 5급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대우 공무원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필수 실무 관제라는 것도 있고 직급을, 복수 직급을 선정해. 3급도 가능하고 4급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자, 거기, 통합 정원자는 6급 이하의 정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직급별 정원을 구분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근속 승진제도. 아까 너무 승진이 적재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제 승진에서는 그 정도. 승진에서 할 수 있는 포인트 하면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냐면 이런 거. 자, 수직적 이동이고 승급과 구별되고. 그렇죠? 그다음 금평이 몇 퍼센트? 80이고 경력이 20%고. 승진은 5급으로 갈 때만 공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 강임에서 알아둘 건, 자, 올라간 게 있으면 내려간 게 또 있겠죠. 봐, 7급인데 7급하고 있었는데 8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걸 강임이라고 그래. 근데 강임은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냥 그 직제가 폐지돼 버린 거야. 5급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그렇죠. 낮출 수밖에 없겠죠. 4급, 아니, 6급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 좀 읽어보면, 강림이 이루어지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직제의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그 직위 없어요. 너무 직위가 그 직 필요 없는데 또 예산이 없으니까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다음 본인의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등과 구분되면 꼭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자, 그래서 뒤에 나온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직제 변경으로 자리가 없어질 경우 퇴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따라서 강임된 자는 상급 직급에 결혼이 되면 우선 승진 시험. 그렇죠. 그다음 승진 시험도 면제되죠. 또 시험 봐라 그러면 정말 억울하겠잖아. 그 다음에 봉급은 어떻게 줄까? 봉급은 선생님 7급인데 6급으로 강요했다. 예를 들면 뭐 4급인데 5급으로 강요했다. 그럼 4급직을 주는 거야? 5급직을 주는 거야? 이건 자기 잘못 아니잖아.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대로 있었던 직급에 보수를 준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강등은 당연히 징계받아서 한 거니까 당연히 강등된 직급이걸로 주겠지만 강임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강임 나오면 무조건 뭐하고 비교해라? 강등과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승급은 이야기했죠. 보수만 증가되는 거. 그것도 일단 위로 올라간 거니까 수직 이동이죠. 그러면 수평적 이동은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수평적 이동은 어떤 게 있대요? 수평적 이동은 먼저 전보와 전직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전보는 다 아시다시피 전보와 전직을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전보는 뭡니까? 근무지 이동해 주는 거야. 근무지 이동. 그렇죠?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어디에서, 구청에서 일하다가 도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구청에서 일하다가 이 인천시청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근무지의 이동이야. 그 다음,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우리 직렬 배웠죠? 직렬을 달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예시로 하나 직렬을 나눠드렸잖아. 우리가 직군이 있고, 일반 행정 직군이 있고, 직렬이 있었죠. 일반 행정에서도 자, 일반직 있고, 연구직이 있었죠. 그 다음, 여기 중에서도 다시 일반 행정도 인사냐, 법무냐, 이런 걸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걸 직류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면 전직은 직류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직렬간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연구직으로 가는 경우. 이런 거. 여러분, 이 특정직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직렬에 있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험 봐야 돼, 안 봐야 돼? 일반직 같은 사람 연구직으로 가려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돼? 그래서 전직 시험이라고 들어봤죠.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전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배치전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스님 알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지금 뭐 하위직은 그렇지 모르지만 상위직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어? 한지게다 옮겨버리면 되겠죠? 이런 걸로 많이 사용돼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배치 전환이라고 하는데 필수 보조 기관 밑에 봐봐요. 전부와 전동 전직이 온화명되고 지나치게 빈번하게 자리가 바뀌면 행진의 전문화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자, 거기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선 사람들은 중요 보직을 주고 아닌 사람은 같은 직급이지만 한직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몇 년간은 근무하게 하는 게 필수 보직 기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통은 3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이 경우 필수 교육기간 3년으로 하되 실장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상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2년. 거기는 좀 유동성이 있으니까 2년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문제의 3년, 2년도 2년은 알 필요 없고 원칙만 아닙니다. 3년이 필수 보직기간이다. 자, 다 이것들은 뭡니까? 전직은 7급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일반직에서 7급 연구직으로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 이해됐어요? 자, 이거하고 전직하고 전입, 그 다음, 거기 파견, 겸임, 파견, 이건 좀 구분해야 됐어요. 자, 전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건 좀 구분을 생각해야 돼. 행정부 공무원이 입법부 공무원이 된 거야. 자, 우리가 이해를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엊그저께 신문에 검사 중에서 뭘로 판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어디 소속이야, 우리가? 행정부야, 행정부. 여기는 사법부잖아. 이렇게 완전히 부서가 달라, 부서가. 근데 그 검사들은 뭐였어, 검사들이? 그때 이 20몇 명이 검사가, 판사가 된다고 신문에 나왔었죠? 못 봤어? 검사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행정부 소관이야, 행정부 공무원이야.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 했잖아. 근데 여기는 법원 소속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 그래? 전입이라고, 전입. 그래서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입법부, 사법,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소속 기관을, 공무원을 이동시키는 것. 사법부인 법원 직원이 행정부 소속, 법무부로 소속을 바꾸는 것 같은 일, 것을 예로 들 수 있겠고, 전입은 시입을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하나, 임용 자격, 자격 요건 및 시험 과목이 동일할 경우,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자, 이들은 만약에 사실을 봤다면, 사법시험을 봤다면 거의 비싼 걸 보고 왔으니까 이들은 크게 시험 같은 거 면제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겸임이라는 게 있어요. 겸임. 자, 직위 및 직무 등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한 사람이 공무원에게 두 가지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 교육훈련 기간 교원 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이 기관에서 훈련할 때는 훈련 교관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겸임하는 겸임. 그다음 파견 근무. 지금 파견 근무는 다 알죠? 파견 근무. 그래서 파견 근무하는 거. 자, 그럴 때 거기 겸임이나 파견 근무일 때는 2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2년. 그렇죠? 보통 2년 이내로 합니다. 원칙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2년.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부의 어떤 거
입법부나 사법부와 같이 아예 이렇게 어떤 거 인사 관할을 달리한 걸로 이동하는 걸 전입 전출 이렇게 부르고 그렇죠? 자 같은 행정부 내에서 직렬간 이동을 뭐라고 부른다? 전직이라고 부르고 근무지가 이동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전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타 공무 기타 이동 기타 이동은 이런 이동까지 합니다. 기타 이동은 뭐냐면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지도 않으며 뭐다 잠시 이 직렬에서 이 나가 있는 휴직 휴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이제 직업 직무를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휴직이고. 직위해제도 있어요. 직위해제도 배제해요. 이 사람도 근무 안 해요. 그쵸? 근무 안 하니까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들은 다 무엇을 유지했어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이동하는 거죠. 자, 우리. 신문에서 또는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직위해제 시키고 자 에이 뭐 경찰서에서 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경찰서장을 일단 직위해제 시킨다. 공무원은 유지하되 직위를 안 줘. 경찰서장이란 직위를 뺏어버려. 근데 그 사람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직위해제 몇 개월 시켰다 그랬는데 그 다음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근데 직위해제는 조금 이따 직권면제하고는 구분해야 되는데 직위해제 사유를 봐봐요. 사유 직위해제는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징계라고 불러요. 징계의 의결이 요구된 자,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자, 그 다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공직 공무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거나, 금평에서 아까 수미양에서 양이 해당이 되겠죠? 최등급 평정을 2년 계속 받거나, 교육 훈련을 했는데 이수하지 않고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그 다음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감사원이나 감찰, 경찰청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러면 어떤 거 있어요? 경찰서장 직위자는 건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징계제까지 다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이게 징계라고 생각하죠? 징계 아닙니다. 징계제 2개월 했으면, 2개월 끝나면 복직돼요, 복직 바로. 그래서, 복직에서는 휴직 또는 직위제 중인 공무원을 복귀시키는 것. 자, 휴직은, 지금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육아휴직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들어가는 걸 복직이라고 그러는데 직위해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직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에 많이 써먹냐면 잠시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려고 할 때 많이 쓰는 게 직위해제야. 자, 많은 국민들이 직위해제를 뭘로 받아들여? 굉장히 중요하고 직권면직하고 헷갈려. 직권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끝내는 거야. 근데 직위제는 조금 있으면 복직돼. 그러면 자 우리 국민을 공분을 산 일이 터졌어. 경찰서에. 물론 경찰서장이 뭐 하지는 않아. 뭐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감독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 시켰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럼 입장에서는 큰 벌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뭐 보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복직돼요 그냥.
물론 지겨지게 복수는 못 받지만 어쨌든 복직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징계. 징계 거기 쪽에 있는데 징계는 쌤 뒤에 다시 정확히 쌤이 후술합니다. 내용은 좀 더 후술한데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일 센 게 파면이죠. 그 다음 직권 면제는 말 그대로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권 면제, 의원 면제 둘 다 공무원 관계에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의원 면제는 뭐 하는 거야? 자, 우리 쌤이 합격을 하셨는데 아니 합격해 보니까 월급도 적고 정말 일 많이 시켜? 나 그만할래요 하고 사표 내면 의원 면제야. 자기 의사에 따라 그만두는 거.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 공무원 의사 상관없이 뭐 한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걸 직권 면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직위제하고 직권 면직하고 차이는 어떤 거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나? 직권 면직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 신분 보장할 때 자, 형의 선고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형의 선고나 자기 신의 의사에 반해서 직권 면직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형의 선고나 징계, 그렇죠? 또는 직권 면직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직권 면직 사유 봐봐. 아니 공무원 관계를 없애니까 징계의 성격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체계는 아까 들어가지 않았죠. 임용권자는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언이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직하지 않을 때 직위제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의 능력 또는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전직 시험에서 3번 이상 불합격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정하다고 판정될 때 뭐 이런 쪽이 있죠. 이럴 때는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 면직합니다. 쌤, 자 휴직을 했어. 1년짜리 휴직을 했는데 복직 안 하고 있네. 그대로 면직시켜 지금. 단 여기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이런 것은. 근데 하나가 있어요. 좀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게 거기 봐봐요.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라번 단가로 라번 자가 그 기간의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위원회 무엇을 받아야 돼? 그걸로 직권 면제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 다음, 전문 경력관 제도가 있어요. 전문 경력관 제도. 거기 읽어봅시다. 전문 경력관은 일반직 공무원 중 특수 업무, 누구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전문경력교육관의 경우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받는데 전문경력관은 계급구분, 직군, 직렬 분류가 나타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 특성, 난이도,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독특하게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된다.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원 중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의 필수한 특수 업무 분야, 우리 특수 업무 분야는 계속 근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직위를 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경력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전보시키나 하면 안 되겠죠. 힘들겠죠. 그럴 때는 뭐 한다. 거기 왔지.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전문 경력관 규정에 따라서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거기 몇 개만 풀어보고 올라옵시다. 자, 문제를 일단 거기 풀어보면 간단히 빨리 봅시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은 인사이동에서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여기까지 맞죠? 그 대상은 특정직, 어? 아까 겸임으로 들어가면 특정직이 아니라 일반직, 그렇게 돼 있죠? 공무원이요? 겸임 기간은 보통 3년 이내로 한다. 이것도 사실은 겸임 기간이 2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심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 그쵸? 자, 이 균형성 과제를 얘기 한번 봐보세요. 균형성 과제를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균형성 과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잘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을 다른 거 연수할 때 아까 이 강사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지금 맡고 있는 직위의 업무도 받고 가서 균형성과제 강의하는 사람의 직위도 부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 겸임이라고 그래. 근데 주로 특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2번은, 그러니까 1번은 X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X고. 2번은, 공무원의 인사이동에서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 어? 인사 관리를 관리하는 기관사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직은 인사 관리를 달리해버리면 안 되죠. 행정부면 행정부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사의 수평적 인사이동은 전입이나 전출이죠. 자, 그래서 그건 틀렸고, 공무원의 인사이동에서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와 오용과 남용을 방조해서 전보가 제한되는 필수 뭡니까 재직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전보가 제한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맞죠? 그래서 X가 아니라 O입니다. 지금 바꿔줬어요. 그걸 좀 바꿔주시고라고. 4번. 공무원의 인사이동에서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냥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강임된 공무원에서는, 아까 강임은 강대하고 다르다 그랬죠? 자,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그랬어? 아니면, 이전 직위의 봉급이 지급된다 그랬어? 이전 계급의 봉급이 지급됩니다. 자, 6급으로, 5급에서 6급으로 됐더라도 이 봉급은 이쪽으로 줍니다. 자기 탓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강임은. 자, 그 다음, 경력 개발을 조금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갑시다, 경력 개발.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9번부터. 9번. 전문 경력관 제도에서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전문 경력직,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맞죠? 10번. 전문 경력관 제도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급 및 직류의 범위를 분류를 적용한다. 아까 일반직과 다르다 그랬죠? 이들은 그냥 다
나, 다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11번 전문 경력관 제도에서 전문 경력직 관 직위의 군은 직무 특성 난이도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 등에 따라 구분하고 전문 경력관 제도에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 시험을 거쳐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 직공으로 일정한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전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급 정년 제도는 선생님 계급 정년되는 뭐야? 자, 정년제는 몇 가지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정년제. 그렇죠. 고맙습니다. 혹시 국정 그거는 58세, 56세까지 그거 하는 거. 아주 잘 알고 계시네. 연령에 연령에 따른 전이 정년이 있을 수 있겠죠. 연령에 따른. 그다음 근속에 따른 정년이 있고 계급에 따른 정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급으로 몇 년 동안 이건 이제 연령은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으로만 말하면 60세. 근속에 따른 정년은 이 그 직급에 몇 년 동안 근무했을 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 그런 근속에 따른 거고. 계급정년제가 제일 논란이 되는데 계급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이 경찰, 소방 이런 데는 계급정년제. 경찰에서 경위에서 경위에서 경정으로 올라가 있다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이를테면 우리가 시골에 파출소장 정도면 경위 이 정도 합니다. 파출소장이 넘나? 어쨌든 그렇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파출소장들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60이 안 됐는데 경위를 단지 5년 안에 그 이상의 계급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만두게 돼 있다. 근데 5년 안에 못 올라가면 어떻게? 그냥 거기서 옷을 벗는 거죠. 60이 안 돼, 55밖에 안 돼도 그냥 거기서 벗는 걸 계급정년제라고 그래. 그렇죠. 이해는 됐어요? 계급정년. 계급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갈 때. 근속적, 그 근속에 정하는 기간만큼 근속했을 때 정년해 주는 거고. 자, 그러면 계급정년제는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는 그 사람 자동적 퇴직, 맞죠? 계급정년제는 인적 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 취임 기회를, 왜냐면 이렇게 자꾸 이거 하다 그만둬야 다른 사람 또 경찰로 올라갈 수 있겠죠? 확대할 수 있다. 계급정년제는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계급정년제는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할 수는 없죠. 이 계급에서 못 올라가면 그만두니까 계급이 상당히 직업적으로 불안하죠. 자, 17번은 뭐가 틀렸을 것 같았어요? 17번, 이거 했어요. 6대 4가 아니라 8대 2, 80%, 20%. 자, 여기 봐봐.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6급에 계속해서 재직해야만 올라. 쉽게 말해서 7급 1년 했는데 6급 올리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그, 이 재직, 최소 재직 기간인데 이걸 충족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잘 생각해보자. 7급으로 3년 있으면 무조건 6급,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진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거죠. 19번,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는 근속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간 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 7급 또는 8급이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올라갈 수 없어요. 6급, 7급, 8급이 정원이 딱 다 차 있는 경우에도
근속 승진인 만큼 인원만큼 상위 직급의 결혼이 있는 것을 보고 승진이 임용할 수 있다. 자, 만약에 거기 자, 근속 승진 같은 경우, 근속 승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6급, 7급, 8급 있는데 정원이 다 차 있어. 근데 9급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이미 오래 머무른 사람들이 30명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 필요한 걸로 생각을 30명 아니겠지만 올린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그다음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 제도에서 공개 경쟁 승진은 5급 승진에 공개 경쟁 승진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적용되며 기관 공무원 없이 승진 자격을 갖춘 육군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공개 승진 시험의 성적에서 결. 자, 우리가 공개 승진 시험은 5급에서만 된다고 그랬고 그것이 시험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기관은 구분이 별로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 단 이건 틀려요. 5급 승진 시험은 시험에 의해서만 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렇게 죽였는데 바꿔졌다고 그랬죠. 심사 승진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21번.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 제도에서 특별 승진은 맞죠? 민원봉사 대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한채택 시행자, 그쵸?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임용하나 승진 심사, 승진 시험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다 맞고 배치 전환 능력의 정체와 퇴행 방지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배치 전환은 우리가 보통 뭐와 무엇을 배치 전환으로 이른다 그랬어. 일반적으로는 전부와 전지.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퇴행될 수 있다고 그랬죠. 정체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맞고. 24번 배치 전환 직무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의 재정 맞다고 그랬지 아까. 24번 왜 틀려? 배치 전환 이것도 조금 하고 이것도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걸 말하죠. 이렇게 직무를 순환하는 걸 주로 말하죠. 한 가지 일을 계속해야 전문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배치 전환 전문성을 높일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걸 높일 수 있을까? 일반적 시야. 이쪽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직위를 하다 보면 이 자기 한쪽 직무만 한다면 그쪽으로만 생각할 건데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하면 상당히 일반적 시야를 넓힐 수 있겠죠. 자, 25번은 당연히 아까 배치 전환 이 징계 수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26번 좀 어려운데 거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과 같은 제조 훈련 목적으로 전직 또는 전보시키는 사례 징계 사유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대신해서 지방이나 한직으로 전직 또는 전보시키는 사례 적성이 맞지 않는 직무 수행에 따른 부적응 해소를 위해 전직 또는 전보시키는 사례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력 재배치 수요에 따라 전직 또는 전보시키는 사례 중에서 전직과 전보를 합리적으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징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겠죠. 전직과 전보를 통해서 뭘 발전시키자고 그랬어. 자, 여기 아까 지금 무슨 부분 배우고 있어? 능력 발전 부분 배우고 있잖아. 그쵸? 에이, 다시 한번 봐봐. 능력 발전은 세 가지로. 교육 훈련으로. 그쵸? 그 다음 평가를 하게 되면 항상 능력을 발전하려고 노력하니까 인사평가로. 그 다음 공무원의 배치 전환이나 순환이나 재이동 같은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능력 발전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 그쵸? 따라서 그런데 징계하기 위한 사유로 써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될 수 있으면 능력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써야 되겠어? 답은 거기 맞고
27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서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상 관계에 소멸되는 것. 그렇죠? 당연퇴직하는 거. 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서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 일방적으로 맞죠? 아까 자기 의사에 따라서 사퇴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그랬죠? 일방적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걸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서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난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맞죠? 직위제는 다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직위만 못 받습니다. 자, 이 30번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서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서 징계 중징계 종류 중 하나는 강임이 아니라 강등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교육훈련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교육훈련 부분은 시험이 거의 안 나왔어요. 경력, 미안해요. 교육훈련이 아니라 경력관리. 그래서, 이 경력을 어느 정도,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요. 전직이나 전부 이렇게 해서 물론 능력을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이건 조금 계획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이 직원을 두고 한 명 한 명에게 늘 경력을 관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경력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도록 하는 것 쉽게 해서 경력이 전문성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자, 한 장만 넘기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봐. 314페이지. 지자 영어로 보직을 이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9급에서 하위 보직, 중위 보직, 상위 보직으로 올라가고, 8급에 하위 보직,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런 경력 관리보다는, 자, 314페이지. 314페이지. 지자 영어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보다는 경력을 관리할 때 이 경력을 쌓은 뒤에 이 뭐 이렇게 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경력을 쌓고 또는 지금 기초 경력은 중요하고 상급 경력이 중요하면 이렇게 중간은 그냥 쭉 단계를 뭐 크게 이렇게 막 앞으로 중복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 했던 걸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생략하고 이렇게 하고 그쵸? 어떤 것들은 어떻게 했어? 상위 직급 중요하면 그냥 쭉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경력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주고. 그래서 자 선생님 봐봐. 상위직은 이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위직은 일반적인 시각이 넓어야 되겠죠. 근데 하위직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만 잘하면 일단 되죠. 그럼 하위직 할 때는 그냥 쭉 올려 그냥. 그 다음 일반직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배치 전원 같은 거에서 경험하게 해보고 이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지자형으로만 하고 있죠. 여기 같이 I자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살표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경력관리라고 한다. 자, 문제 한 문제 나왔어. 지금까지 문제 딱 한 문제. 지금 7년간 분석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딱 한 문제 나왔어. 7년 동안. 안 봐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읽어만 보겠습니다. 6번, 5번 경력개발 원칙에서 적재적소의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있는 직무 자격 능력 능력 요건과 공무원의 적성, 능력 구조에 대한 정보 충분히 이거 틀릴 리가 없잖아. 다음 자, 6번. 승진 경로의 원칙은 조직 내의 모든 직위를 수개 전문 분야의 공통 분야로 구분하고 특정 공무원의 경력 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 분야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 같이 지자형을 하는 게 아니라 9급, 7급, 이렇게, 8급이 있더라도
자기가 전문적인 것들을 좀 양성하려면 이건 쭉 올라가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9급에서 조금 쉽게 하지 거기 같이 하이보직부터 똑같은 9급이라도 중간 3급 8급에서 다시 하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예를 들면 IT를 했다 그러면 9급에서 그냥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3급이라 하더라도 그냥 IT 그런 거 돼야 어느 정도 전문성이 쌓여질 거 아니에요. 경력을 좀 관리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 IT가 어렵다 합시다. 어려운 직무로 합시다.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는 다시 우리는 항상 여기 그냥 단순 직무로 다시 가고 중간 직무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지 말고 여기 그걸 경력을 관리하자. 거기는 자, 개발 원칙에서 승진 경력 원칙. 그쵸? 그 다음 7번은 뭐가 틀렸어? 그니까 이건 나올만한, 나오게 할, 문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게 잘 안 나온다. 7번은 뭐가 틀렸어? 그렇죠. 경력을 개발하자는데 무슨 외부 증원입니까? 내부 증원이 중요한 거죠? 우리 스님 잘 하시네. 8번은?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안 틀리고 일단은 우리나라도 아까 너무 계급 위주로 했죠. 봐봐요. 아까 봐요. 1급에 이 9급에서 일단 하위직이 중위직이 상급직이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이 이 계급 위주로 했는데 직무를 좀 더 세분해서 IT면 IT 뭐 이런 걸로 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아니 경력을 관리하자는 거죠. 여기까지 쌤 어려워, 쉬워.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 문제는 OX 문제 푸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종합하면 뭐다? 딱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자, 지금의 인사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이거 물어볼 수 있겠다. 수직은 승진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 강임. 수평은 자, 어떤 게 있다? 전직, 전보,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예 이 임명기관을 달리해서 갈 수 있겠다. 행정부에서 입법부,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전입, 전출이라고 부른다.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전출이 되겠잖아. 여기 입장에서 전입이 되겠고, 그쵸? 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러면 뭐하고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 구분하는 문제 하나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 승진 특히 강임은 징계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등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구분 문제야. 구분 문제. 그렇죠? 자 물론 승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뭐 특별 승진이 있고 보통 승진이 있고 근속 승진이 있고 뭐 이런 것 좀 있었지만 그런 거야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여기서 실제로 여기 업무를 여기 이제 이쪽은 다른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민간 쪽으로 집에 가는 거 집에서 있는 거 직위 안 하는 건 휴직하면 사실은 직무를 안 맡고 있죠. 그 다음 직위 해제 기간 직위 안 맡고 있죠. 그렇죠? 근데 둘 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직이 일어난다면 단 직권 면직은 아예 공무원 관계가 뭘로? 직권으로. 행정청 직권으로 면직시켜버린 거죠. 공무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다 정리됐죠. 이거 이상 아니면 뭐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경력관리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이제 돌아가시면 좋겠다. 네, 경력 관리는 한마디로 그냥 한다면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다. 자, 그 다음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야기 한번 좀 쉬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린 17일 날, 들어오는 날이죠. 보수에서도. 사기민 보수. 그래서, 자, 다시 한 번요.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우리 인사행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개관되어 있고, 모집과 선발이 일어나고, 능력발전이 이루어지고, 능력발전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인사평가에서 일어날 수 있고, 공무원 재배치, 이동이나 재배치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쵸? 재배치 또는 경력관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뭐 하겠어? 뭘 높여야 되겠어? 사기 및 신분 보장. 학위를 좀 높여보고 신분을 보장해 놔야 되겠죠? 이 부분을 할 거란 말이야. 뭐 할 때 사기가 높아진다고? 돈 줄 때. 그래서 보수부터 하겠습니다. 치겠습니다.